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5일 목요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제로금리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2월 0.25%포인트 인상한 이후 딱 1년 만인데요. 우리 경제에 또 하나의 외부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1년 만으로 이로써 미국 연방기준금리는 0.5%에서 0.75%가 됐습니다. FOMC 회의가 끝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닌 옐런 연준 의장은 이번 금리 인상은 미국 경제 진전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우리 경제에도 만만치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금융시장에서 미국 등 선진국 자금이 급격히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미국 1년 국채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한국의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석달후 3조 원가량 빠져나갑니다. 반면 지난해와 같은 급격한 자본 유출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난해는 미국이 8년 만에 금리를 올린 만큼 충격이 컸고 대외 악재도 많았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사실 이번 인상은 예견됐던 만큼 앞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관건입니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내년 금리 인상 속도가 애초 예상보다 빠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미국 금리가 오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외채를 늘려온 신흥국은 디폴트 위기까지 직면할 수 있습니다. 신흥국 경기가 타격을 받으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신흥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수출도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